안녕하세요, 여러분. 대전의 테크노 다육시무론이에요. 어제도 또 다육이들 예쁘게 손질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손질하다 보니 제 새끼라서 그런지 얼마나 예쁘고 묵은둥이라 정말 아이들이 정말 손질하면서도 기분이 참 좋았답니다. 묵은둥이들은 색감이 참 여러 가지 오묘한 색감을 내서 참 아름답답니다. 저희 집은 엔젤 세비얼이 많아요. 요 아이는 엔젤 세비얼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이랍니다. 좀 묵은둥이에요. 오래됐어요.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적심을 해서 철화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군생이 된 아이랍니다. 이름은 SP예요. 이름표가 그 쌩얼일 때 없어져 갔고요. 아이고, 기침이 나오네요. 이게 지금은 제가 이게 작년에 여기다 분해다 분작업을 해놓은 거라요. 내년 정도 있으면 좀 더 이렇게 굳혀져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요 아이도 묵은둥이랍니다. 이름표가 사라졌어요. 그래서 원래 이름은 있지만 이름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잘 몰라서 SP랍니다. 너무 멋있지요? 엔젤 세비얼 철화예요. 요렇게 이 잎에 변형이 오고요. 네모티처럼 색감도 오묘해요. 아직 라인이 짙게 화장을 안 해서 그런데요.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띠게 된답니다. 몇년 묵은 거예요? 이 분에서. 요 아이도 엔젤 세비얼 철화에서 풀린 자연군생이랍니다. 참 손질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아요. 아이들이 이렇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작품성 있게 애들이 다 이렇게 모습이 다 틀리잖아요. 이 아이도 엔젤 세비얼 철화요. 이 아이도 좀 많이 묵은 아이랍니다. 이 아이는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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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질 뻔했어요. 아이고. 요 분이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인데, 부여분이거든요. 이 아이 심은, 이 분은 참 제가 부여분 중에서도 좀 아끼는 그런 분이에요. 요것도 엔젤 세비얼에서 풀린 자연군생이요. 사실 저희 집은 엔젤 세비얼이 참 많답니다. 제가 만들어서요.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 똑같은 아이는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수영도 틀리고 또 이렇게 저마다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르고 예쁘죠. 요 화분도 수제분인데 참 멋스럽답니다. 아유, 어쩜 이렇게 애들이 그냥 이쁜지요. 저의 예쁜 아이들을 봐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하시고요. 다음에 뵐게요.